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일 연중 제7주간 토요일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엄마는 내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빠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었지만 양보와 타협을 불허하는 엄마는 언제나 넘사벽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있어 라는 외침은 나를 오갈 데 없는 난민으로 만들었고 그럴 거면 먹지 마 란 한마디는 나를 굶주림에 지친 거린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때마다 나는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엄마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른이 된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쉬워 보입니까?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자신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하느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의 전부가 되려면 내가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전부입니까?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